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국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4차 핵실험한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응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에게 쏟아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는 대북 제재 강화 말만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 대응책 말고 북핵 문제 해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에 집중할 시기다. 자, 이걸 제재 국면이 끝나면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차 핵실험 때까지 비핵화 구상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통일이 북핵 문제 해결책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북핵 해법으로 북핵 붕괴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남들은 몰랐던 쉬운 방법을 박 대통령이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통일이 곧 북핵 해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게 바로 북핵 정책이라고 정식으로 공표하려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북한 붕괴론에 기대해서 북핵 위험 상황을 방치한다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정말 그럴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 이후 6.2 안보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입니다. 자, 북핵 문제 해결책이 통일이라는 이 논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 붕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붕괴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붕괴될 때 핵무기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력 잃은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물론 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박 대통령의 후임자들, 후임 대통령들은 박 대통령의 이런 직무 유기로 인해서 핵 능력을 강화한 북한과 더 어려운 여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임 대통령들은 좀 고생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외교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수소폭탄 실험으로 세계 최강의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북한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 대북 방송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남쪽에 날려보낸 것도 핵미사일이 아니라 남쪽에는 이미 차고 넘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21세기와 석기시대가 공존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북한에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과 확성기를 북핵 해법으로 내놓는 것처럼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일은 남한에서도 흔한 겁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 구상을 위해서 정부가 한 일은 일회성 유라시아 열차 여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교는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하지도 못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지도 못합니다. 물론 외교 정책 목표나 비전은 커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은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간 수준, 해결 가능한 중간 수준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한 겁니다. 너무 작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박근혜 외교의 두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대 아니면 과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할 때 주변국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천안문 막내 오르는 결행을 할 때 세상을 향후 펼쳐질 새로운 대중 전략을 궁금해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중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약 한 달쯤 지나서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거는 미국이 대견제 역할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숨 돌릴 틈 없이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쑥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해서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막루에 오른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거는 단기적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루 한번 올랐다고 중국이 기존 외교 정책을 다 바꾸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상호 교환 가능한 요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열병식 때 외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문제는 시진핑의 체면 문제라면 사드는 중국으로서 양보 불가능한 안보 핵심 이익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드 문제를 거론해서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드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 관계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 합의 사항인 6자회담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북한을 뺀 5자회담을 해서 대북 압박 체제를 구축하자 이렇게 중국에 제안을 했고 중국으로부터 즉각 거절을 당했습니다. 막루에 오른 건 박근혜 대통령이고 핵실험을 한 건 김정은입니다. 중국의 잘못이 아닌 일을 두고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공세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막루에 올랐을 때와 내려왔을 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중 전략은 일회용이거나 단기 효과를 노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위해 그렇게 중요한 당사국이라면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모색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과 거꾸로 한국이 미일과 한편이 돼서 중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을 북노와 한편이 되게 밀어붙이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노의 냉전구도 과거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중국도 동의하기 때문에 비핵화안을 한중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체 핵실험 문제로 중국과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3원칙이 있습니다.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입니다. 이걸 반영한 비핵화 방안을 한중이 얼마든지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중 간 마찰음을 부각시켜서 미국, 일본에 한국이 중국 경사론을 불시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중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대중 접근에서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대일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에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과도하게 부각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양국 간 역사인식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과제인데 천년 운운까지 했으니 이거 완전히 양국 관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어느 순간 졸속 협상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국내외 무대를 가리지 않고 일본을 질타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베 총리가 큰소리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꾸로 숨지기는 처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합의를 지키는지 지켜보겠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 순회상은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총리 일본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내를 향해서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면서 야당과 시민들을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관계는 협력에서 갈등 국면으로 바뀌더니 대일 관계는 갈등에서 협력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갈등이냐 협력이냐 방향만 다를 뿐이지 양 극단을 오간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박근혜 대통령 외교의 세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쏠리는 겁니다.
한중협력 강화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지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는 중국과 함께 추구해야 할 당면 현안입니다. 대중협력과 대북 제재는 서로 충돌하는 것도 양자 택일할 것도 아닙니다. 병행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일 간 역사인식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이고 한일 관계 정상화는 당면 현안입니다. 역사인식 문제로 중장기적으로 갈등한다고 해도 관계 정상화는 해야 합니다. 역사 갈등 문제 때문에 관계 정상화를 미뤄서도 안 되고 관계 정상화가 급하다고 역사 문제를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외교에서는 조화 병행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유연성과 능숙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 외교의 네 번째 특징, 경직성,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중관계 발전이 한미일협력체제로부터 거리두기가 아니듯이 한미일협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대중견제용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간에 서로 미묘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북아 환경에서는 이런 균형은 한국에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할 때는 일본과 대립하고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일본과 협력관계로 전환하면서부터는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중관계를 한미일 협력체제와 대립관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외교의 다섯 번째 특징, 균형의 실패입니다. 박근혜 외교 이런 총체적 난맥상은 북한과 일본 없이 외교 잘할 수 있다 이런 발상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북한, 일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 중국과만 잘 지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북 무관심은 결국은 한국 외교의 대외 종속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한 위협 문제는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게 됐고 대북 압박 문제는 중국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한국은 동북아에서 주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일 무관심은 우선 중일 적근에 노심초사하는 눈치 외교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갑자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관계를 개선하면은 한국은 중국, 일본 사이에서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 약점을 잘 파악하고 대중 접근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접근하도록 미끼를 잘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쉬운 상대로 전락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일본 무시를 포기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로 전환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대중 전략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압력과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가 겹쳐져서 지금 대중 접근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외교적 혼선을 낳은 원인 하나를 집어낸다면 역시 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무시는 미국 때문에 접어야 했지만 북한 무시는 바로 잡아줄 외부의 힘이 없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천안한 막내 오를 때의 심정으로 북핵 문제의 막내 오른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는 한국의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